자, 이번 시간에는 탐색기, 내 PC 안에 로컬 디스크의 바로가기를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해두시면 디스크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로컬 디스크 D 안에 C와 E의 바로가기를 만들어 볼게요. 탐색기 왼쪽에서 로컬 디스크 C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 드래그 하세요. 그리고 손을 탁 놓으면 로컬 디스크 C의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. 로컬 디스크 E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. 자,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름을 짧게 바꿔줄게요. 키보드에서 F2를 누르고 뒷부분의 바로가기를 지워주겠습니다. 자, 깔끔해졌죠? 그리고 정렬을 시킬게요. 여기를 클릭해서 얘네들을 위쪽으로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로컬 디스크 C 안에 D와 E의 바로가기를 만들 건데 아까 처음과는 좀 달라요. 로컬 디스크 D를 끌어서 C 안에 갖다 놓으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경고창이 나타나죠.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바탕화면으로 간 다음에 다시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.